방금 읽은 말씀은 7월 8일 토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인과관계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이 인과관계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보편적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는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칭찬받을 만한 태도가 보여야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태도가 바르게 잘 갖춰져 있으면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봐도 결과와 상관없이 부모들은 칭찬해 주죠. 잘하고 있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줘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좋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더욱더 칭찬해 주게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죠? 학생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히 목표하고 있는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부모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입시험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자녀가 희망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 부탁을 받고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한다는 걸 알지만 제가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한 것 시험 칠 때 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침착하고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들은 어떻죠? 성과나 실적이 좋아야 월급이나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성과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꽝인데 월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연봉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이건 뭔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잘 이해하고 품고 배려해야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원한다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노력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국민과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고 그들을 잘 섬겨야 그 다음에도 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의 이런 기본적인 인과관계에 따른 원리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 가지 것들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죠. 거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삶에서 합당한 원인이 없이 특별한 결과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비상식적이고 그 우리의 욕심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모든 삶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를 아주 단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지금 심판을 내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원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청년의 때 그리고 또 신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인애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잘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죠. 그렇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시내 산에서의 우상 숭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고 없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마사에서의 불평, 그리고 또 길이 험한 것 때문에 불평해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건도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을 제대로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치려고 했죠? 아주 강력하게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달려들었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치면 320km에 불과합니다. 320km면 그들이 200만의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에 걸쳐서 가는 거죠? 40년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320km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벌을 받으면서 동시에 훈련까지 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읽어보면 민수기 33장에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모든 곳들이 다 언급되어서 나타납니다. 42곳이 나타나거든요. 그 42곳을 거리로 다 연결해서 이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몇 킬로 걸었는지 아세요? 수만 킬로 걸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2번을 진치면서 걸었던 총 거리를 합산한 거리는 640km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640km를 40년 동안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면서 너희들이 뭐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반성하고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다시 나의 백종으로 거듭나봐 라는 그 기간이 40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사랑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아주 분명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다짐과 마음을 더 크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런 마음과 다짐이 있었던 것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습도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우선 출애굽기 12장 28절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따라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8절에 가보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할 때 19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듣고 제대로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며 모세가 선포하는 율법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가보면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됐어요. 다 전달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점령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쭉 설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니네들은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만을 섬길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순종으로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모습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평의 때가 훨씬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번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다짐과 순종의 고백들을 귀하게 눈여겨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때를 너희들의 그 다짐과 그 선언을 그 순종의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은 그때 나를 사랑했고 나에 대한 인애의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나타났잖아요. 광야 시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난 물,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 등등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몇 번 안 되는 그 선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속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광야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은혜와 복을 베풀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진멸시켰다. 여러분 지금 3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초기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에 내려오면 지는 그 전투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전략이 있었어요? 군대와 조직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 거 전무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의 마음을 보여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먹겠다고 아말렉이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복인 것이죠. 여러분 더구나 광야 시절에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힘들었고 모든 것들이 다 형편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향해서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7월 9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보신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그 진실된 노력과 치열한 몸부림을 보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굉장히 자주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7월 9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 그 작은 모습 때문에 불순종과 불평으로 얼룩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사랑했다. 그들이 나에게 인애의 마음을 보였다. 그들이 나에게 순종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구나. 그런데 4절에서 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부분이 광야에서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윤택해졌습니다. 의식주 부분에서만 그랬을까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광야에서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 초창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조상들, 그리고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시기까지 세월이 쭉 흘러왔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습을 다 통틀어 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가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관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죠? 관리들은요? 관리들은 뇌물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판결합니다. 하나님 없다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율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선지자들과 관리들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르려는 그 다짐과 결단은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아우성치고 있죠. 그렇게 떼쓰고 아우성치고 있는 자들에게 참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고 벌써 정하셨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여러분, 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반박하면서 참 선지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죠?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심판과 징계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런 걸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접어버리시고 그들을 그냥 마음껏 알아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심판과 징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좀 알 수 있겠죠. 광야와 가나안 시절의 비교를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고요. 광야 시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간혹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크게 보시고 그들에게 인도와 보호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죠?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 모두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라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말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복은 어떤 것이죠? 인도와 보호라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인도와 보호잖아요. 그 인도와 보호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내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나타나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형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뒷부분을 잠깐 접어놓고 우리가 바라는 언약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원인인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원인인자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형통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인자가 뭡니까?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내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 원인인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인도와 보호를 허락해 주셨다 말씀했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함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100%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열심히 몸부림 한번 쳐봐야겠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몸부림치며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봐야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원인인자가 있어야 언약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모습 없이 은혜와 복을 구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만을 계속해서 뱉어내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토록 바라는 은혜와 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인데 왜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내 보이지 않고 두 번째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발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설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뭔지는 알겠다. 근데 이대로 살면 진짜 세상에 나가서 판판이 다 깨질 것 같다 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걸음이라도 한번 내디뎌보자 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질 것인데 그런 모습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한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훈련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남아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어떤 이유든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힘든 과정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연단과 훈련 과정 가운데서도 자라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노력하면서 고집하면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여러분, 이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복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원인인 자가 나의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순수하게 있는가? 이런 모습은 없이 그냥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만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언제 해주실 겁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제대로 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얼마나 제대로 잘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려는 그 순수한 마음이 늘 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태도,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냥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잘 안 됐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나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한 우리가 바라는 그 인도와 보호들, 그리고 형통한 삶들,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 은혜와 복이 먼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의 진심입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비극적인 얘기인데 제 목회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제 목회가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힘 빠지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모습을 노회 가서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회가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은혜와 복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여러분, 이거 저도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진짜 어려워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따라서 나의 뒤를 걸어오면서 그들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분의 은혜와 복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겠죠. 지역에 살아야, 지역에, 이 지역에 살게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그 은혜와 복을 보게 될 거라고요. 느끼게 될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